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울음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최근 중국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호주는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반중연대의 선봉을 자처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냉전이 종식되고 1992년부터 2017년까지 호주와 중국의 사이는 매우 좋았습니다. 호주와 중국은 경제적 상호 의존에 기반하여 협력을 강화하였고 중국의 경제성장은 호주에게 경제적 기회로 인식되고 있었죠.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였는데 그 이후에 교역량도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2007년에 호주의 최대 교역국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교체되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호주와 중국 간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기도 했고 2015년에는 FTA까지 체결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절정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2017년부터 호주와 중국 간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는데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와 남태평양 인근에서 공세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호주는 이것에 대해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2017년 6월에 호주에서 활동하는 중국 사업가, 유학생, 교민 조직을 중국 정부가 활용하여 호주 정재계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과 반중국 공산당 활동과 위협, 중국어 미디어 및 교민사회 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호주와 중국 간의 관계는 넘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호주 내정 간섭은 선을 넘어도 너무넘었습니다. 당장 일부 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일부 호주 기밀 정보를 중국에게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반중 요인들에게 회유, 협박 등을 통하여 압박을 하기도 했죠. 이렇다 보니까 호주 정부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하여 중국의 내정 간섭을 막기로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요. 다만 2018년까지는 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진 않고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무역에서 높은 대중 의존도를 지니고 있어서 갈등을 일정 수준 관리해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깨부셔지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중국이 해양 팽창 전략의 일환으로 남태평양에서 적극적인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남태평양 지역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호주가 패권을 장악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호주는 중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죠. 당장 2018년 10월에 일어났던 빅토리아 주 정부와 중국 간 양해각서 사건이 결정타를 내게 되었는데요. 중국은 자국 기업의 투자를 통해 외국의 항만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양 진출을 시도해왔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호주의 빅토리아 주 정부와 협상을 하여 1대1로 사업 참여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했는데요. 문제는 중앙정부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호주 정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물론 2021년 4월에 이 양해각서를 파기를 했지만 중국이 다윈항 운영권을 99년간 매입한다거나 일부 섬을 돈으로 사서 그곳을 중국인만 살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호주는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중국은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남태평양 제해권 확보를 위해서는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군대를 보유한 피지, 파푸아 뉴기니, 통가 및 준군사 조직을 보유한 바누아투와의 국방 교류를 확대하게 했죠. 호주는 중국이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돈을 과도하게 빌려줘 항만 등 인프라를 건설한 뒤 해당국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사용권을 취득해 군사적 팽창을 발판으로 삼는 것에 상당히 우려했는데요. 사실상 해당 지역이 중국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호주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2018년 4월에 바누아투의 중국 해군기지 건설 추진이 보도가 되었고 2018년 말에는 사모아가 중국 대출금으로 아사우 항구를 증축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호주의 이런 걱정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호주는 중국의 이런 공세적인 해양 진출에 대응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략 한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바로 퍼시픽 스텝업이라는 대전략이었죠. 퍼시픽 스텝업이라는 대전략은 딱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국방력 증가, 대중국 견제 포위망, 남태평양에서의 패권은 호주만.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호주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호주는 태평양 도서국들과 연합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미국을 설득해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관여를 확대하고 중국을 남태평양에서 밀어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이는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파푸아뉴기니에 위치한 롬브럼 해군기지를 호주와 파푸아뉴기니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양국 간의 안보 협력과 호주의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남태평양 해저 광섬유 통신 케이블 설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끼어들면서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제도에 대한 해저 통신 케이블 구축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당장 호주는 GDP 2% 수준을 최소 기준으로 잡고 국방비를 더 늘리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3자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를 출범시키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이후 호주는 본격적으로 중국의 이런 세력 확대에 대해 반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장 코로나19 발원지의 국제조사를 촉구하면서 중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기도 했고요. 인프라, 농업, 축산 분야에서의 중국인 투자를 차단하기도 하였고 중국인 학자 비자 취소, 대만, 홍콩, 위구르 지역에 대한 비판 등을 계속 이어나가며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은 2020년부터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은 호주 수출의 39%를 차지하는 호주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호주 일자리의
7.7% 정도가 중국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보복을 하면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호주가 뜻밖의 선전을 하게 됩니다. 호주에는 많은 자원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팔고 있었던 것을 다른 나라에 팔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이윤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또 보리의 경우에는 중국의 무역보복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무역보복이 오히려 호주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호주와 중국 간의 관계는 더더욱 나빠질 겁니다. 호주의 행동을 보면 남태평양에서만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중국을 견제의 위험 요인을 없애버리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장 대중국 견제기구에 활발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중국의 산업에 대한 견제도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쉽게 볼 사안이 아니죠. 한국에게 있어 호주는 상당히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경쟁하는 산업도 없고요. 가치도 서로 공유하죠. 무엇보다도 한국의 첨단 산업과 호주의 광물 산업이 합쳐지면 그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국은 현재 호주와 더 협력하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을 죽이려고 작정한 호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